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달콤한 덕의 주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올린 것도 이제 한 달이 거의 넘어가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랑 맛있는 닭요리도 먹고,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지호에게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주기도 했고, 이제 또 지호가 어린이집에 가서 완벽히 적응을 끝냈고, 수호도 이제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만이 거의 다 돼서 어엿한 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이 거의 넘어갔는데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더라고요. 지금 5,000명을 넘겼어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음에도 계속 있어주신 구독자분들과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은 아직 안 하셨지만 저희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달 동안 왜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예요.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제가 왜 영상을 못 올렸냐면요, 이제 수호가 태어나고 라우라가 수호를 이제 맡고 제가 지호를 맡는 형식으로 육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수호는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라우라도 이제 출산 후에 좀 쉬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더 쉴 수 있는,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쉴 수 있는 수호를 라우라가 맡아서 키웠고, 저는 이제 활동이 많이 필요한 지호를 맡아서 키웠어요. 저희 마지막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호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호 때문만은 아니고 그때 이빨이 8개였나? 동시에 나고, 또 그때가 또 성장하는 시기여서 성장하는 시기에 많이 울고 새벽에도 자주 깨고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잠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어린이집 적응 기간 때는 저희가 6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든요. 근데 적응 기간 때는 한 번에 6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30분에서 1시간 아빠가 같이 놀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늘렸다가 이제 점점 아빠가 그냥 데려다 주기만 하고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서서히 적응을 진행시켜요. 그래서 이제 6시, 5시에서 6시쯤에 일어나면은, 그때는 9시에 같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5시부터 9시까지 지호랑 밥 먹고 어떻게든 놀아주고, 이제 지호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논 다음에 집에 오고, 또 이제 집에서는 또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지호랑 놀아주고, 지호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라서 계속 지호하고도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촬영을 할 여력도 시간도 정신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정말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제대로 안 됐어요. 낮잠을 자려고 막상 누우면 잠도 잘 안 오기도 했고, 수호가 나오기 전에 지호를 키울 때는 한 번도 운 적이나 한 번도 육아 때문에 화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수호 태어나고 이제 1월 달에 정말 정말 자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지호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수호 나오기 전에는, 이제 수호 나오고 지호를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라우라가 제가 일하는 동안 겪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 울고 자주 무기력하고 삶에 뭔가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연년생 그 키우는 비디오 두 개를 올렸을 때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께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호랑 수호가 아빠가 힘들어했던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 해서 주저했던 것도 있고요. 처음으로 지호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호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죠.
자주 화도 냈었고 짜증도 냈었고 정말 저도 모르게 제가 욕을 정말 하나도 안 하는 타입인데요. 정말 저도 모르게 막 갑자기 아기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욕 같은 것들도 막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가슴이 너무 막 아팠어요. 그냥. 한동안, 한몇주 동안은 내가 혹시 육아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간에 정말 1월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시간 개념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정말 벌써 2월도 반이나 지나갔는데 아직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것도 많이 없고 지호를 맡아서 키우느라 수호랑은 애착이 형성될 시간이 없었어요. 지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호만 있어서 제가 지호도 많이 돌보고 처음 2주는 라오라 쉴수 있게 제가 지호를 도맡아서 키웠거든요. 아기 라오라는 그냥 아기하고 같이 눕거나 수유하거나 그럴 때만 주고 그 외에는 제가 지호를 많이 키웠는데 수호는 태어나서 제가 아직도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지도 못했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못했고 그냥 처음부터 애착이 별로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호도 잠을 잘못 자는데 이제 수호가 밤중에 울면은 지호가 깨게 되니까 수호가 울기 시작하면은 그냥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 게제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기들한테 마음속으로는 더 잘해줘야 되고, 더 착하게 대해줘야 되고, 아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걸잘 알고 있는데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아기들에게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제가 나쁜 아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육아 커뮤니티나 다른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막상 겪어보면은 정말 되게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막 즐거운 모습, 다잘 지내는 모습, 어떻게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왠지 그건 가식 또는 위선이라고 느껴져서 영상을 만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 그런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호가 이제 어린이집에 완벽히 적응을 했고, 이제 새벽에도 두세 번, 많아야 두세 번 깨고 4시간씩 통잠을 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호가 없는 6시간 동안은 수호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라우라랑도 많이 시간을 보내고, 아무튼간에 좀더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수호랑도 점점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애착 형성이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앞으로 저희가 이 채널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달콤한 독은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할 예정은 아니에요. 저나 라우라나 이제 이 채널을 어떻게 계속 꾸려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라우라도 이제 독일 유튜브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독일 채널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달콤한 독에는 주기적으로도 못 올릴 것 같고, 또 자주 올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제 자신의 시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달콤한 독 채널을 계속하게 되면은
계속 가족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더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채널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좀더나 위주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 인생은 유튜브 없이도 아무것도 없이도 어차피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두 아이 아빠니까 그게 제 책임감이죠. 달콤한 녹 채널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진 않을 거고요. 가끔가다 이제 저의 근황이나 꼭 만들고 싶은 영상이 생기면은 아마 만들게 될것 같아요. 혹은 일기 형식의 되게 로우한 편집도 많이 거치지 않는 약간 일기 형식의 가족 일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가끔가다 올라올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채널을 만들고 싶은 이유는 제가 독일에 산 세월과 한국에 산 세월이 이제 반반이에요. 근데 제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독일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제 정서가 좀 많이 독일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그게 제 사고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걸 나누긴 되게 싫어하는데, 제 안에 있는 한국인 비율과 독일인 비율, 그 중에서 독일인 비율이 약간 좀더 커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한국 정서보다는 이제 독일 정서를 좀더 많이 이해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독일 타겟층으로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도전 같은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 이번 연도에는 달콤한 독보다는 새로운 독일 채널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라우라도 이제 첫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아마 둘다 각각 하나의 채널을, 독일 채널을 만들어서 독일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한 채널들을, 영상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나 생겨버렸는데,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께 약간 배신하는 느낌이어서, 미안한 마음도 정말 크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재미가 있어야 좋은 영상들이 나오는 거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응원해달라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이제 2월 말부터 저는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또, 그 외에 사업을 벌릴까 구상하고 있고, 아무튼간에 유튜브 말고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거기에 채널 두 개를 운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념일 앱 하나 재미로 다운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달콤한 독이 이제 1년 조금 넘었더라고요. 2월 9일에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저도 굉장히 섭섭하고 찜찜한데, 앞으로 봐야죠, 뭐. 독일 유튜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아주 독일 유튜브가 아주 잘 돼서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 달콤한 독에 다시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를 시청해주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에게 관심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약하며 저는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Guten Tag. Guten Tag. Bonjour. Xin chào. 저희는 달콤한 달콤한입니다.